안녕하세요. 다육이랑 룰루랄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들뜬 것 같지 않으세요? 요 앞에 펼쳐져 있는 미라들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봄이 이제 오려고 하다 보니, 이제 2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꽃바람이 살랑살랑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렇게 이쁜 유기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아이를 품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풀기 전에 풀러보려고 하다가 지금 같이,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언박싱을 같이 해요. 지금 요 겉에 신문지가 쌓여 있었는데, 1차적으로 제가 신문지는 벗겨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미라 풀기 하기 바로 직전에 한번 남겨봅니다. 요 아이는요, 백담이라는 아이예요. 백담. 이 아이가 제일 사고 싶었던 아이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요 아이는 혼자 지금 이렇게 풀러봤는데, 오, 삼두가 왔어요. 삼두. 백담이라는 아이랍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젤리젤리 같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요렇게 돌멩이에다가 요렇게 예쁜 이름표를 써주시는 이곳. 멋진지 다 아시죠?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곳은 푸르미 다육이라는 농장에서 제가 주문을 한 아이인데요. 백담이라는 아이를 벌써 이미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날 요 아이밖에 주문을 못 해가지고, 요거 방송한 날요 아이를 찜을 하나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을 기다렸거든요. 자, 뭐부터 풀어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백설. 이름이 비슷해요. 백담 백설. 근데 실은 제가요, 어떤 다육이를 제가 주문했는지도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저 백담은 설 전에 방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설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이 푸르미 다육이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빨리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영상 올라오면 냉큼 그 주문을 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저 아이, 그 영상 하나에서 저 아이 하나밖에 주문을 못 해놓고, 그리고 설을 지냈어요. 아, 요 아이도 제가 기대했던 아이인데요. 그럼 이제 생각이 나네요. 풀러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얘는 백설이라는 아이예요. 백설공주의 백설인가 봐요. 하얀 그 백분에 있어서 백설인 것 같아요. 하얀 눈이 내려앉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 줄이, 그죠? 등립장에 하얀 각진 그런 줄이 보이죠? 빨간 손톱에 하얀 각이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백설인가 봐요. 아, 예쁘다. 요 아이도 예쁘네요. 요 아이도 마음에 들어요. 요 아이도 제가 약간 기대했던 아이였어요. 자, 요 아이는 베리페리래요. 요 아이도 처음 보는 아이예요. 아무튼 그래서요, 제가요, 이첫 번째 아이는, 설날 전에 주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설날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해서, 이제 영상이고 뭐고 다. 그런 거못 보다가 이제 요 근래 자꾸 이제 또 보이는데, 여기가 품절도 빨리 되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영상을 올리세요. 그리고 딱 정해진 날은 대부분 없으신 것 같고, 토요일 날은 항상 올리신 것 같고, 근데 토요일 날은 또 약간 늦잠 자고 싶잖아요. 아침 7시에 올라오는데 제가 자꾸 놓쳐가지고, 아, 요것도 예뻐요. 놓쳐서 아무튼, 자, 베리페리. 아, 예쁘다. 보라색. 얘는 보라둥이네요. 둥글둥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환엽처럼 둥그런 아이들이 마음에 들거든요. 아, 요 아이도 그래서 마음이 쏙 드네요. 자, 또 이어가 볼게요. 얘는 초코베리. 어머, 제가 오늘 요번에 시킨 아이들이 베리 초코베리. 막 이름들이 약간 다 비슷하네요. 이게 보면, 가끔 보면은요, 이렇게 계절마다 꽂힌 그 포인트가 약간씩 계속 달라져요. 근데 제가
요번에는 약간 또 비슷한 애들이 또 꽂히나 본데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거를 이 영상을요 여러 번에 나눠서 시켰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살짝 좀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한 영상에서 이거 이렇게 주세요 해가지고 딱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찜한 아이들이 막 품절되고 금방 품절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얼굴 큰딱한 얼굴 하나짜리 아이예요. 이렇게 그 쨍한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파스텔 톤 같은 저는 이런 톤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 같은 그런 톤을 좋아하는데 초코베리 자, 쟤도 예쁘네요. 쟤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얘는 이름표가 지금 안 만져져요. 이름표가 다른 아이들은 여기 사이에 껴있던데 얘는 안 만져져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푸르미에서 제가 여러 번에 나눠서 이 아이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그 5만원 이상 무료배송 있잖아요. 근데 참 제가요 이게 아줌마들이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그 아줌마들이요 그 배송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그 더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배송비 4,000원 내고 제가 필요한 아이들만 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채우면 그 5만원이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른 아이들이 자꾸 품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그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바쁜데 그 영상 보내고 나면 문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거 있나요 저거 있나요 물어보는 것도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앙블리 교배종.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요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주문해 놓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5만원을 채우고 싶어서 일단 사장님한테 맡겼거든요. 맡기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5만원을 채워야지 했는데 계속 이제 세트 상품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또 패스하고 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찜한 사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금방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만원이 채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 3만 얼마까지는 채우고요. 만 몇천원만 더 그 주문을 하면은 5만원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신디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물어보기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5만원을 채워서 5만원어치의 그 이제 나머지 금액을 제가 24,000원? 26,000원은 그 전에 이제 주문을 했었고 24,000원 중에 그날 영상에서 좋아요 빼면 이제 만 몇천원어치만 더 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만 몇천원을 합쳐서 이제 송금을 할 테니 사장님 그냥 가격에 맞춰서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서 보내주세요 하고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시킨 아이들이랑 안 시킨 아이들이랑 섞여 있어서요 제가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우와 얘는 얘도 까망둥이 종류의 아이 같거든요. 우와 근데 되게 입성이 되게 통통하죠. 저 이렇게 통통한 애들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신디 신디도 예전에 살까 말까 했던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 와 역시 사장님 센스 있으시네요. 이건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다 풀어보고 어머 아이고 깜짝이야. 자 웨딩 핑크 로즈 라는 아이예요. 풀러보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떤 아이를 시켰고 어떤 아이가 사장님이 알아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아이인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요. 막 그 영상에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에저에 계속 고르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요.
막 시간도 바쁜데 막 계속 그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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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게 다 나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봐가지고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또 5만 원을 채워가지고, 간신히 채워서 배송비 없이 이렇게 받았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벌써 핑크빛. 핑크빛이 지하 도는 게, 아이고, 예쁘다. 얘는 포트를 지금 빼서 이렇게 휴지에 싸갖고 왔는데, 지금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어서 여기 휴지가 지금 물기를 흡수해가지고 축축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완전 돌덩이에요, 돌덩이. 와, 여기에 아가자고 하나 나오고 있나 봐요. 우와, 예쁘다. 웨딩 핑크. 이것도 딱 보자마자 예뻤던 아이 같아요. 제가 딱 보자마자, 이건 사야지 하고 했던 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웨딩 핑크 로즈. 다 처음 보는 아이예요. 아, 좋다. 자, 그 다음에 원종 레글렌시스. 원종 레글렌시스.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유, 다육맘들 맨날 그 고민되죠. 새로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사도 사도 우리 집에는 없는 아이. 쟤도 없는데 얘도 없는데 맨날 그래요. 저도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딱 제가 키울 수 있을 만큼만 사고 이제는 좀 참아야겠어요. 자, 아이고, 흙이 막 떨어지네요. 아이, 예쁘다. 군새. 얼굴이 아주 따글따글해요. 완전 따글따글해요. 와, 요거 하얍되는 재미있겠는데요? 하얍되면서 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시간에 항상 거의 혼자 있거든요. 자, 요거는 몽키라는 아이예요. 저희 남편이 퇴근이 약간 늦는 편이고, 저희 둘째는 이제 올해 고3이라 바빠요. 바빠가지고 계속 학원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첫째 딸은 올해 대학교 졸업반인데, 지난주에 이제 그 독립을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학교를 이제 서울로 왔다갔다 통학을 했는데요. 3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졸업작품을 해야 돼가지고 졸업작품이 이제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날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독립을 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큰딸은 이제 나가 있고 학교 근처로 이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학교 앞으로 가고, 이제 둘째는 학원으로 보내고, 남편은 퇴근이 늦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렇게 조용히 혼자 이렇게 노는 시간이 너무 즐겁네요. 자, 요거는 몽키. 몽키라는 아이래요. 아, 제가 여기서요, 주문표를 한번 볼까요? 우와, 이게 시나브론가 봐요. 이게 시나브론가 봐요. 이게 이름표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에 선물이라고 여기 써주신 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요? 와, 목대도 있고요. 와, 이렇게 작아도 오두예요. 어머, 너무 이쁘다. 그리고 사장님이 알아서 보내주신 게, 요거다, 요거. 제가 그냥 알아서 보내주세요 했던 게 요거 보내주셨네요. 와, 예쁘네요. 역시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몽키 어디였지? 몽키도, 아, 여기 요것도 사장님이 사장님 추천으로 저희 집에 오게 된 아이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제가 요 아이는 보자마자 찜했고,
베리페리도 제가 주문했고, 초코베리 제가 주문했고, 요것도 제가 샀고, 요것랑 요거. 그리고 나면은 이 아이랑 요 아이랑 요 아이가 사장님 추천으로 저희 집에 오게 된 아이들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주셨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면 완전 예쁠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언박싱을 했습니다. 자, 예쁘게 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신나는 언박싱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봄을 기다리면서 저는 신나게 또 분갈이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함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